네, 안녕하세요. 좋은 나무 진경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석부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솔 그리고 앵초를 가지고 식재해 보려고 합니다. 매장에 이 현무암 돌이 많이 있는데 좋은 것이 없어 가지고 미운 돌두 개를 가지고 붙여서 좀 연출을 해 보려고 합니다. 겨우 얼굴을 찾아서 세웠는데 서질 않아서 또 밑에 작은 돌을 하나 더 떼가지고 설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돌을 붙일 때에는 틈 사이에 화장지를 잘 이게 넣어가지고 순간접착제를 쏘아주면 붙게 되거든요. 이때 요령이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붙여줘야만이 단단하게 힘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돌 색깔과 같은 시멘트 가루를 뿌리든지 아니면 이 돌을 부수면은 돌가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돌가루를 뿌려주든지, 네. 그렇게 해서 화장지로 붙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제가 옆에 이제 제법 큰 돌을 하나 붙입니다. 네. 돌 하나 가지고 연출이 안 돼서 또좀 작은 돌을 하나 가져와서 붙이는데요. 틈 사이에 화장지를 많이 이렇게 뭉쳐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틈 사이가 제법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틈이 있는 곳에 화장지를 뭉쳐서 집어넣고 순간접착제를 충분하게 많이 쏘아줍니다. 순간접착제도 그 약간 찐득한 그런 순간접착제가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순간접착제를 뿌려주면은 화장지가 금방 흡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2, 3초 있으면은 하얗게 연기가 나오면서 바로 굳게 됩니다. 네, 충분하게 화장지를 많이 뭉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돌이 크기 때문에 해줍니다. 이 정도 크기 돌 되면은 순간접착제보다는 그돌 본드 에폭시라고 있습니다. 실물점에 가면 다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폭시 가지고 작업해주면 더 단단하고 좋겠죠. 지금 제가 돌이 상당히 무거운데 한 면만 붙여도 이렇게 떨어지질 않죠. 그리고 또 반대면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틈 사이에 화장기를 이렇게 끼워주고 양을 좀 많이 해서 빡빡하게 끼워주고 충분하게 본드를 쏘아줍니다. 지금 제가 본드를 두 개째 쓰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많이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장지로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위에다가 시멘트나 돌가루를 충분히 2중, 3중으로 뿌려주고 한번 뿌리고 또 본드를 쏘고 또한번 뿌리고 본드를 쏘고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또더 뿌려서 더 단단하게 굳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양면으로 다 붙였죠. 제가 지금 사이에 넣고 있는 게 흙이거든요. 흙도 저는 흙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흙도 마른 흙 이렇게 가운데 놓으면 주르륵 말라서 이렇게 자기가 그 찾아 들어가죠. 틈 사이로 흙을 2중, 3중으로 제가 뿌려서 본드를 쏘아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생명토를 가지고 이제 가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흙을 해줍니다. 눈으로 금방 식별되는 곳은 돌가루나 시멘트 같은 것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단하게 붙였습니다. 이제 식재를 어떤 것을 내가 어떤 자리에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자리에다가 생명토를 충분하게 놓고 식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생명토를 놓으면서도 계산을 하고 놓는 거죠. 내가 여기에다가 뭘 심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아무래도 생명토를 조금 놓는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놓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딱 시간 맞춰서 물을 잘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흙양을 좀 많이 해서 식물이 잘살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히말리아 앵초를 3등분 해가지고 하나를 제법 큰 것을 가지고 3등분 나누어서 심어야 될 자리에 제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산 앵초를 또 제가
실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다 추위에 강하고 그리고 월동이 잘 되는 친구들입니다. 월동이 다 잘 되는 친구들만 제가 실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위에 살짝 꽂아놓고 입기를 바로 덮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물 관리를 잘해서 해도 잘 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명초를 약간 두껍게 넣고 그 위에 살짝 박아 넣었습니다. 박아 넣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식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모양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제가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편집을 하면서 너무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질 않네요. 휴대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끼와 드래곤인지 메아 바이솔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제가 도끼와 드래곤하고 그리고 메아 바이솔 그리고 몽골 바이솔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몽골 바이솔을 갖네요. 워낙 작아가지고 잘 보이질 않네요. 아무튼 먼저 이제 생명초를 놓은 자리에 식재를 이렇게 합니다. 그냥 핀셋으로 작은 건 잡아서 살짝 찔러주면 되고, 또 큰 것들은 손으로 눌려주면 되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포트에 있던 것들이라 둥글둥글 이렇게 모여 있죠. 이렇게 그렇게 둥근 원 안에 포트 안에 이렇게 번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둥글게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깨 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놔 주는 게 좋겠죠. 네, 이제 식재를 했다면 이끼를 씌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씌우고 있는 이끼는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어서 햇빛을 봐도 아주 강하게 잘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이끼를 씌울 때는 이제 표가 안 나게 자연스럽게 낀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생명초가 있는 부분은 다 이끼를 씌워줘야 되는데요. 이때에 그 틈틈 사이마다 이끼를 짧게 불쏘아서 표가 안 나게 잘 끼워줘야 됩니다. 이때에 최대한 핀셋으로 끝을 말아가지고, 끝부분이 이렇게 절대 있지 않도록 하면서 끝부분을 잘 안으로 말면서 찔러 넣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끼를 잘 씌우진 못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씌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끼를 잘 씌우는 분들은 정말 기가 차게 잘 씌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하는데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끝부분을 말아서 안으로 넣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식재 그 사이에 되도록이면 생명초가 보이지 않도록 섬세하게 잘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끼가 없는 부분은 금방 이제 햇빛에 노출되고 바람에 노출되기 때문에 수분이 그쪽으로서 빠져나가고 마르게 되죠. 이끼가 위에 가려주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때문에 이끼를 가지고 아주 잘 그렇게 생명초를 가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볼 때에도 그런 생명초 부분이 보이면 예쁘지 않겠죠. 지금 제가 식재를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영상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건 한 2년 정도 된 건데요. 이것처럼 자기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때문에 지금 요란스럽고 식재가 좀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한 1년 지나면 서로 의식하지 않게끔 자기들이 자리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아주 예쁘게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엠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약간 들떠가지고 커 보이는데요. 한 해 지나면 아주 작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작은 꽃을 피워주면서 자리를 잡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메와 바이솔, 몽골 바이솔, 뭐 그리고 도쿄 드래곤, 그리고 심산행초, 히말라야행초 이런 식으로 제가 식재를 했네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방 만들었기 때문에 예, 보기가 좀 그렇지만 한 1년 지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태되는 친구는 도태되고 또 자연스럽게 자리가 자리를 잡아서 예, 멋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네, 얕은 타원분에 앉혀놓고 마사 같은 걸 깔고 좀 더 연출해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월동이 잘 되는 친구들을 심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